집이 네. 이제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기 키워본 아빠로서 좀 충격적이긴 한데 어떻게 좀 얼마 만에 청소를 한 번씩 하시는지. 저는 되게 이렇게 조금씩은 그냥 계속해요. 근데 이제 막 아 부분적으로 네. 얼마나 조금씩 하는 뭐 설거지 하고 그 다음 날에 빨래 그 다음 날 설거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아. 야 근데 내가 이제 편들어주고 싶어갖고 원래는 제가 이해가 된다 네. 뭐 애는 다 그렇지 않냐. 어? 또 남자애들을 키워보시면은 활동이 장난 아니니까 이것저것 많이 있고 막 그런데 막 그런데 이게 무시하 그 어머니 제가 진짜 편이 안 들어지긴 해 이게. 유준이는 낮에 뭐 하고 놀아요? 유준이요? 그 영어 버스가 있어요. 장난감. 그거 말고 엄마하고 노는 거. 아 저랑 놀 때요. 그림도 그리고요. 물놀이도 여름에는 가끔 하고요. 겨울에 눈 오면 눈사람도 만들고요. 그런 것들을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씩은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. 왜냐면 지금 유준이 나이는 엄마하고 이 눈 마주침을 통해서 자기 자아상을 형성하는 나이예요. 그러니까 루시아의 너무 좋은 점은 제가 이거 보면서 감동한 건 너무너무 아들을 예쁘게 봐요. 갈아 봅시다. 아우 이쁜 똥 쌌어. 엄마가 별로야? 유준. 유준. 오 너무 똑똑해. 유준. 유준. 너무너무 아들을 예쁘게 봐요. 그러니까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그 눈으로 자기를 보거든요. 아이가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지 않잖아요. 자아상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웃으면서 보면 그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. 엄마가 나 이러면서 보면 내가 되게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구나. 그걸 자아표상이라 그래요. 그런 점에서 유진이는 너무 좋은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엄마의 눈빛이 너무 좋아요. 그런데 아까 이 집이랑 이 집 두 개 보면 어느 집에 살고 싶어요? 저는 이 집이요. 애기도 그래요. 애기도 청결하고 깨끗한 집이 훨씬 정서에 좋아요. 알겠습니다.